오는 제목은 주디 루이퍼와 요거에 대해서 볼까 해요. 저의 주력 성질.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일정한 주기율, 일정한 규칙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주기적인 성질이 나타나더라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 대해서만 좀 잠깐 한번 본다면, 일단 옛날부터 이제 고대로부터 이제 사람들은 뭘 대체 이 물질들은 뭘로 되어 있을까? 라는 고민을 했잖아. 그러니까 탈레스부터 시작을 해서 물은 만물의 근원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네 가지 원소가 있더라. 서로 성질 변화해가지고 다양한 물질들로 바뀔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중세에 어떻게 이제 연금술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 보일의 제2자원 실험이나 라부아지의 주철관 실험이나 돌턴에 의해서 원자설이 밝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고대로부터 어디까지 근대까지 오게 되면서 뭐가 있더라?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더라.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들이 있고, 이 근대 이후에 이제 원소에 대한 개념들이 정립이 되면서 얘네들의 성질을 파악을 해봤더니 대체적으로 좀 비슷한 성질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걸 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근대 이후로 넘어오자면 현대의 이런 주기율에 의한 주기율표 구성을 보자면, 일단 거기 좀 약간 업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데베라이너가 등장하죠. 데베라이너는 뭘 얘기했어요? 뭘 얘기했어요? 세상 원소설이라고. 원소 3개를 묶음으로 패키지로 이렇게 딱 묶으면 중간에 껴있는 게 위아래 2개의 원자량의 절반이더라. 그래가지고 뭐 가지고? 칼슘이랑 스트론튬이랑 바륨. 그래가지고 스트론튬, 이 사이에 있는 스트론튬이 칼슘과 바륨의 뭐에 원자량의 합의 절반으로 나오더라. 라는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데베라이너의 세상 원소설은 그렇게 묶이는 원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이제 슥슥 저리가 저리가 약간 이렇게 됐고, 그다음 누구? 뉴렌즈는 뭐 얘기했어요? 옥타브설이라고 하는 여덟 번째 있는 원소들이 대체적으로 비슷한 주기적 성질을 나타내더라. 여덟 개씩 묶어서 이렇게 쭉쭉쭉 나오더라. 그다음에 그 뒤에 등장했던 게 맨델레프. 맨델레프 같은 경우는 이제 뭘 했어? 주기율표를 작성을 했는데, 주기율표를 작성을 했는데 그 주기율표의 기준이었던 게 뭐다? 얘는 원자량 순으로 주기율표를 작성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업적이라고 한다면은 당시에 이제 밝혀졌던 실리콘 규소와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빠져 있었고, 그다음에 주석, 이 사이에 뭐가 있을 것이다. 에카실리콘이라고 하는 임의의 원소를 하나 넣고, 얘네 둘의 중간값, 원자량이라든가 평균 밀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 중간에 껴있는 얘가 그런 성질을 띨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 에카실리콘이라고 넣었던 게 나중에 밝혀진 게 저만이면서 저만. 네, 흑화는 이제 맨델레프의 주기율표는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하다 보니까 맞지 않는 게몇 가지 있었죠. 예를 들어 아르곤과 칼륨 이를 놓고 본다면 두 개가 어때? 평균 원자량은 아르곤이 좀더 크죠. 왜냐면 아르곤 같은 경우는 핵분열에 의해서 당시 방사성 동위원소였던 칼륨이 애초에 이제 원시 지구에서 칼륨이 방사성 동위를 일으키면서 감마분괴에 의해 아르곤으로 바뀌었죠.
감마 붕괴가 뭐냐라고 한다면 잘 뭔지 모르겠죠? 잠깐 얘기한다면 감마 붕괴가 뭐냐? 쉽게 얘기하면 뭐가 뭘로 바뀐 거냐면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감마선이라는 걸 방출을 하고 여기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당신 이제 칼륨 질량수 40에 19짜리 칼륨이 감마붕괴에 의해서 어떻게 돼?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면 원자번호가 어떻게 돼? 하나 줄어들죠. 그러면서 뭐가 돼? 아르곤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르곤이 되는데 좀더 아르곤들이 생성이 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대기 중에 아르곤이 세 번째로 많은 기체죠. 걔들이 어디서 나왔나 추론해 보니까 당신 이제 지각에 묻혀 있던 방사성 동위원소였던 칼륨들이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바뀌었지. 그리고 실제 있는 칼륨 얘가 이제 38 정도 되는데 얘는 이제 평균 원자량이 거의 39. 얼마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약간은 아르곤이 조금 더 무거워요. 그러니까 원래는 원자량수를 하자면 아르곤이랑 칼륨이 지금 바뀌어 있어야 되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르곤이 좀더 무겁다고 칼륨보다. 자연계에 있는 아르곤이 자연계에 있는 칼륨보다 조금 더 무거운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맨델레예프의 원자량수를 배열하게 되면 위치가 바뀐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었지. 그래서 마지막에 누가? 모즐리가 등장을 해서. 모즐리는 이제 뭘 했냐면 X선 촬영을 통해서 각각 원자와 X선을 쬐더니 거기서 뭘 봤냐면 양성자의 수를 파악을 했어. 그래가지고 모즐리는 X선 양성자 수를 파악을 한걸 가지고 이제 주기율표를 제작을 했죠. 주기율표. 이 주기율표를 뭘로 셌느냐?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현대에 우리가 쓰고 있는 주기율표의 근간을 모듈리가 마련을 해준 거죠. 알겠습니까? 이러한 주기율표는 그럼 어떻게 생겼냐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주기율표를 좀 써본다면, 일단 수소 있고, 이쪽에 헬륨 적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리튬, 베릴륨 있고, 그 다음에 붕, 탄, 질, 산, 풀, 네. 그 다음에 나, 알, 휴, 인, 황, 염, 아, 칼륨, 칼슘, 그 다음에 스칸디움, 버나듐으로 쭈루룩, 타이타늄, 버나듐 이렇게 쭉 가고, 그 다음에 칼, 루비듐, 세슘, 프랑슘 이렇게 가고, 그 다음 카, 스트론튬, 가륨, 그 다음에 라듐 이렇게 가고, 이쪽 18쪽으로 아르곤, 헬레나, 크립톤, 제논, 라돈, OS였나? OG였나? 5관에서 OG 이렇게 되죠. 거긴 안 나왔을 거야 아마. 여긴 아직 비어있거든. 이미 합성원소에 쭉 돼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보면 여기가 이제 란티넘족, 여기가 악티늄족, 여기가 루테늄, 로렌슘 이렇게 되죠. 뭔 얘기인가 싶죠 지금?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주기율표에 대한 대략적인 구성을 보자면 옆에도 이렇게 숫자가 써져 있고 이 위에도 이제 숫자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3부터 12 있고 13, 14, 15, 16, 17, 18 이렇게 구성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의미를 좀 보자면 여기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여기는 조. 조기 의미하는 건 뭡니까? 조기 의미하는 건 뭐야? 화학적 성질이 뭐하다? 유사한 친구들.
모음인데 머리 화학품을 유지하죠? 원자가 전자의 수에 따라서 화학적 성질 유사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은 우리가 뭐라 그래? 주기. 주기라고 하죠. 주기는 전자 껍질 수. 아니, 이게 곧 뭐가 되는 거야? 주양자의 수.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기율표를 나눠볼 수 있고 또 하나 어떻게 구별해 볼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별해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뭐와 뭐? 뭐와 뭘로 나눠볼 수 있어? 그쵸. 금속과 또 하나는 비금속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거지. 금속과 비금속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 각각의 성질에 따라서 금속과 비금속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 금속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일단 전기 전도성이 뭐하고? 있고 열 전도성도 뛰어나죠. 그쵸? 대체로 어디에 있어? 왼쪽부터 가운데까지 위치하며 대응의 상태는 어떤 상태다? 고체인데 뭐는? 수는 뭡니까? 액체죠. 그 다음에 특유의 광택이 있고 원성질, 전성이나 연성능도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게 뭐의 성질? 금속의 성질이죠. 그치? 대체로 금속은 뭐 되게 좋아해? 전자를 잃어버리기 좋아하는 친구들. 그럼 전자를 잘 잃어버리려면 핵으로부터 가까운 게 좋아? 멀리 있는 게 좋아? 멀리 좋다 보니까 어디로 갈수록 이쪽 아래로 오고 이쪽 왼쪽 갈수록 금속성은 커지게 되겠더라라는 거지. 그쵸? 제일 센 건 프랑슘이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비금속은 어떤 성질이 있어요? 이거 당연히 없고 열전도성 당연히 없고 주로 어디? 오른쪽에 위치해 있으면 얘네 상태는 뭐예요? 고체 아니면 기체더라. 대신 누구는? 브로미는 액체. 각각의 액체 상태인 게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얘는 광택도 없고 전성전성 당연히 없지. 자, 비금속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어디로? 비금속은 전자를 잘 얻어야 되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어디로 갈수록? 이쪽 위로 올수록 비금속성이 강해지죠. 그러면 비금속성 제일 센 건 누구야? 플로린. 그쵸, 플로린이죠. 헬륨의 이유는 뭐예요? 헬륨의 이유는 뭐야? 18쪽은 반응성 제로죠.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활성 기체다 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치? 이러한 특성들을 우리가 구별을 해볼 수가 있더라. 근데 왜 그러면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이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냐? 그건 뭐 때문에? 원자가 전자의 수 때문인데 우리가 이제 원자 전자 1부터 1, 2, 3, 4, 5 그러니까 얘가 이제 13, 14, 15, 16, 17, 18 이렇게 있어요. 대체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1족 같은 경우는 NS1 2족은 NS2 여기는 NS1, NP1 여기 NS1, 2죠 여기는 NP2 NS2, NP3 B가 왜 나옵니까? NS2, NP4 NS2, NP5 NS2, NP6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가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지? 이렇게 배치가 되기 때문에 뭐가 화학적인 성질이 유사하게 나타나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주기율표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들만 알아도 우리가 충분히 주기적인 성질을 이해할 수 있고, 3족부터 12족이 이렇게 따로 또 구분이 되는 이유는 여기는 뭐 때문에? 여기는 뭐의 존재 때문에? d 오비탈의 존재 때문에. 여기 란티넘과 아킴족이 나오는 이유는 뭐 때문에? f 오비탈의 존재 때문에. 여기 나타난다라는 건 알고 있죠? 몰라요? d 오비탈 종류 몇 가지? 종류 몇 가지? 다섯 가지잖아요. 어떻게 돼? 4s 다음에 3d 채우지. 몇개 채워요? 전자 10개 채우잖아. 그러니까 4s에 칼륨, 칼슘 들어가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세 번째 껍질. LMN 껍질에 d오비탈 채워야지. 전자 몇개 채울 수 있어? 10개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3부터 12까지 10개 들어가는 거지. 에? 그렇다? 전자 어디서 채워? 4s 채우잖아. 그 다음 안쪽 채우지. 그러니까 스칸디움부터 해가지고 어디를 채워? 4주기에 칼슘 다음에 어디 채워요? 안쪽 채우잖아, 안쪽. 응? 그러니까 10개가 들어가는 거라고. 그리고 3D 다음에 어디 채워? 4P 채우잖아. 어? 그러니까 여기 다시 또 들어가는 거지. 갈륨부터 쭉. 알겠어요? 응? 모른 척해. 그 다음에 여긴 어때? 6쪽에도 들어가는데 여기 6S 끼고 나서 6S 끼고 나서 그러니까 7S 들어가고 6S 들어간 다음에 이제 뭐 들어와? 4F 들어와. 4F 7이잖아 7. 그쵸? 그러니까 7S 다음에 4F 들어가죠. 4F. 예. F오비탈 종류 몇 가지예요? 몇 가지입니까? S 하나, P오비탈 3, 그 다음에 D오비탈 5, F7이죠. 그러니까 몇개 들어가야 돼? 14개. 그래서 란티넘과 아킴족이 몇 개씩이에요? 14개씩 들어가는 거죠. 밑에 세보세요. 몇 개인지. 세보세요. 몇 개예요? 14개 들어가죠. 14개. 그래서 이렇게 몇 개에서 14개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기율표가 만들어 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성질이 있고, 그렇게, 이렇게 주기율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원소 뒤에 뭐가 나타나? 주기적인 성질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주기적인 성질로 보는 건총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뭐뭐 있습니까? 뭐뭐 봐요? 원자 반지름이랑, 이온 반지름 있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이온화 에너지 있잖아. 그 다음 뭐 있어요? 전자 친화도 있고. 그 다음 전기 음성도 있죠. 그쵸? 이렇게 네 가지 보는데 솔직히 전자 친화도는 잘안 나와. 그닥 의미가 없죠. 전기 음성도 따로 이제 여기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뒤에 어디 가서 3단원 가게 되면 뭐 있어? 분자 간의 결합들, 그러니까 입자들 간의 결합, 이온 결합, 화학 결합 형성을 할때 뭐에 의해서 전기 음성도에 의해서 뭐가 양용이 되고 뭐가 음용이 되는지, 그다음에 결합을 했을 때 전자상이 어디로 쏠리는지, 그로 인해 산화수는 어떻게 나오는지. 3, 4단원에서는 주요 파트가 이제 전기 음성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대 이제 고3입니다. 네. 화학에 대충 뭐가 나오는지 아셔야죠. 그쵸? 이온 에너지는 워낙 많이 봐서 알 거고. 이게 제일 많이 나오잖아. 이거랑 이거랑. 2단원에서. 그렇잖아요. 다 외워서 모르겠습니까? 하나씩 보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자, 원자 반지름과
귀여운 바지를 입네요. 우리가 이제 반지름 어떻게 구해요? 반지름 구하는 방식. 그냥 핵에서 끝까지, 가장 최가 전자까지 거리를 재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재줘? 핵간 거리의 절반으로 우리가 보통 구해주죠. 왜냐면 입자들이 결합을 하면서 겹치는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핵간 거리를 평균값으로 잡아줘서 그걸 반지름으로 측정을 해주더라 라는 거죠. 그치? 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원자 반지름은 뭐에 그럼 영향을 받느냐? 원자 반지름에 영향 주는 요인이 어떤 거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일단은 핵전화량이고 그 다음에 전자 껍질수 그리고 최외곽에 있는 전자의 수가 이 반지름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쵸?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핵전화량 같은 경우는 커질수록 핵전화가 커지면 반지름은 어떻게 돼? 그치? 반지름은 작아지게 되고 얘가 증가하면 반지름은 커지더라. 전자수가 증가하면 반지름은 어떻게 되나? 역시나 커집니다. 가장 바깥쪽에 전자를 많이 채우면 전자들 간에 뭐가 생기겠어? 반발력이 생기니까 서로 튕겨내겠지.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 줄기율은 어떻게 돼요?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 경우에는 자, 최고 전자수가 증가하면 반지름이 증가한다. 이건 언제 적용이 되는 거냐? 음이온 형성 시에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플루오린이 플루오린화 이온이 돼버리면 반지름 늘어나 줄어들어? 늘어나죠. 왜 늘어나는 거야? 핵전화가 바뀌었어요? 전자 껍질수가 바뀌었나요? 그럼 뭐 때문에? 전자 하나 더 들어옴으로써 전자들 간에 뭐가 증가하는 거야? 반발력이 증가하는 거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반지름이 증가하더라.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봐주면 되느냐? 원자면 어떻게 봐주면 되느냐? 요렇게 요렇게 가면 오른쪽 위로 가면 어떻게 되고? 반지름은 커진다 자라고. 그렇지, 반지름은 작다. 이 아래로 이렇게 가면 이때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 반지름은 커지더라. 이것만 잘 기억해 주면 돼요. 그렇지. 근데 이 원자 반지름 이온은 특히 이제 이온이 형성될 경우, 자, 양이온 같은 경우는 어때? 예를 들어 리튬 이온이 됐어요. 그럼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몇 개 있어? 가장 바깥쪽에 전자 몇 개 있어? 리튬은 한 개 있는데 그걸 갖다 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껍질 하나가 사라져버리지. 그러니까 양이온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전자 껍질 수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거지. 그래서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 작아지게 되더라. 음이온은 아까 봤듯이 뭐 있었어요? 플루오린이 플루오린화 이온이 돼버리면 뭐가 증가해? 전자의 수가 늘면서, 그러니까 전자 수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면서 어떻게 돼? 반지름은? 그렇지, 증가하겠다라는 거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의 개념 뭘 볼 거냐? 자, 등전자 이온이라고 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될 텐데 어디서부터? 산소부터 하나씩 보는 거죠. F, Na, Mg, Al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 간의 원자 반지름은 어때요? 누가 제일 작아? 누가 제일 작아요?
플루온이 가장 작게 있지. 그러니까 원자만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 그치? 이거는 뭐예요? 원자 반지름이지.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주기가 증가하기 때문에 껍질 수만 늘어나면서 반지름이 급격히 커지는 거지. 근데 이게 뭐가 되면? 이온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 이온 되면 이렇게 돼. 이게 뭐예요? 이온 반지름이지. 이온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의 전자 껍질 수는 다 몇 개가 돼? 두 개가 되죠. 여긴 전자 다 잃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전자 수도 어떻게 돼? 다 10개로 똑같아지지. 왜? 네온의 전자 배수를 따라가니까. 그럴 때 각각 핵전화 8, 9, 11, 12, 13. 핵전화가 얘가 제일 크니까 어때? 반지름이 제일 작을 거고. 핵전화 얘가 제일 작으니까 반지름이 제일 클 거고. 그러니까 음이온은 어떻게 되고 반지름이 증가하게 되고 양이온은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죠. 핵전화랑 그대로 전자만 움직여. 그렇지. 전자 움직이는 핵전화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전자 이온 같은 경우는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뭐에 대한? 반지름에 대한 이야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자, 다음 두 번째 뭐에 대해서?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자,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뭐냐? 기체 상태의 상태의 원자가 뭐가 될 때? 양이온 될 때. 그럼 안쪽에 있는 전자가 바깥으로 튕겨 나가야 돼. 그럼 에너지 흡수에 방출해? 그렇지. 이때 에너지를 흡수하더라. 그때 흡수하는 에너지 양이 뭡니까? 이온 에너지. 바닥 상태에서 이온 상태로 바뀔 때. 근데 중요한 건 기체 상태인데. 왜 그러냐면 계산이 편하게 값을 맞춘 거예요. 기체로. 알겠습니까? 네, 이럴 때의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더라. 자, 이온 에너지는 어떤 거에 영향을 받겠어? 일단은 핵전화량에 분명히 영향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전자 껍질 수에도 영향을 받겠지. 또 뭐에 영향을 받을까? 오비탈의 종류나 전자 간의 반발력 여기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떤 핵전화가 커지면 이온 에너지는 이온 에너지는 커질까 작아질까 흡수해야 되는데 아니, 강하게 붙잡고 있어. 그럼 이온에는 증가해, 감소해. 그치, 증가해야겠지.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면 이온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겠지. 거리가 머니까 좀 더 탈출하기 쉽잖아요. 그치? 이러한 관계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 대체적으로 이온 에너지는 어느 쪽으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왼쪽 아래로 갈수록 보통 뭐 하는 경향이 있다?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오비탈의 종류와 전자 반발력 때문인데 자, 이 관계가 어디서 등장하냐면 어디 어디? 2족과 13족 간에 또 하나는 15, 16족 간에 발생을 하죠. 자, 2족, 13족은 뭐? sp 오비탈의 뭐의 차이? 에너지 준위 차 때문에 아무래도 S오비탈보다 P오비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크다 보니까 어디가 더? 13족이 조금 더 작죠. 13족이 조금 더 작죠. 이때 한꺼번에 그림에서 봅시다. 15, 16족은 어디? P오비탈은 달래 홀전자 수 홀전자 얘 때문에 16쪽이 좀 더 작아지는 효과가 나는데
2족 13조의 형, 예를 들어서 두 개만 봅시다. 하나씩 보자면 일단 어디 어디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이랑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어차피 1s, 2s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마그네슘 어떻게 돼? 1s가 이렇게 1s, 2s까지 다 똑같구나. 3s로 가보자면 마그네슘은 이렇게 되고 알루미늄은 어떻게 돼? 3s 이렇게 두 개에 3p에 어떻게 돼요? 여기 하나 들어있잖아. 그치? 그러면 야랑 야 중에 누가 더 에너지가 커? 얘가 더 값이 크잖아. 그러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나갈 때 필요한 에너지가 많다, 적다? 필요한 에너지가 적다는 거죠. 애초에 가지고 있는 게 많아. 내가 해외여행을 500만원 주고 가야 돼. 근데 100만원이 있어. 얘 50만원 있어. 얼마 필요해? 400. 얘는 450 필요한 거잖아. 이용해서 네가 더 큰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관계? 13족이 조금 더 작은 관계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15, 16족. 질소랑 산소 한번 봅시다. 질소랑 산소. 여기는 ES2P 같은 경우에 질소는 어떻게 돼? 혼합이 세 개가 있어. 근데 산소는 어떻게 돼? 2P에 세 개 채우고 이쪽에 하나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얘가 가면 돼. 여기 얘가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반발력에 의해서 얘가 좀 더 탈출하기 쉬운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온의 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타났냐? 우리가 족과 이온 에너지 관계를 보자면 어떻게 돼요? 얘가 1, 2, 13, 14, 15, 16, 17, 18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1에서 2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10에서 약간 줄어들고 14, 잘못 그렸어. 14, 15 갔다가 16에서 약간 떨어지고 그 다음에 17, 18 이렇게 되는 경향 있잖아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여기서 좀 줄어들고 여기서 좀 줄어들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만 보자면 어디가 제일 크고 18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17, 15, 16, 14, 2, 13, 1 이 순서지. 이온화 에너지 크기로 보자면 뭐? 제 1 이온화 에너지의 경우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개념 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이 부분인데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순서대로 하나씩 전자를 뜯어낼 때 그때 이온화 에너지인데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항상 어때? 뒤께 앞것보다 항상 어쨌든 더 커야 되죠. 더 작을 순 없잖아. 그러니까 제1보단 제2가 더 크고 제2보단 제3이 더 크다고요. 그대에게 10,000원이 있었어. 근데 내가 500원씩 빵 사먹게 빌려달라고. 그럼 점점 빌려주기 싫습니까? 점점 빌려주기 싫습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 전자를 하나 뜯겼으면 그만큼 뭐 전자를 보호하려는 성질이 강해질 거 아니야. 진짜요? 네, 진짜요. 진짜요.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서 양형이 됐어. 하나가 양형이 되면 전자를 끌어당기고 싶은 성질이 강해져요. 아니면 전자를 밀어내고 싶은 성질이 강해져요. 양형이 되면 양형이 되는 거죠. 기체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때? 양은 전자를 끌어당기려고 그래, 전자를 밀어내려고 그래. 당겨. 그니까 점점 더 세지는 거지. 전자를 하나 더 뜨려고, 뜯기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안 뜯기겠지. 그리고 하나를 뜯어내면 내부에 있는 전자들 간에 뭐가? 반발력이 줄어드는데. 그럼 좀 더 반점이 작아지지. 그러면서 점점 더 뜯기 힘들어지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차적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제 1에서 제2로 넘어갈 때 아까 봤던 2족, 13족, 15, 16족이 하나씩 뺏겼어. 그럼 마치 어느 단계가 같아? 1, 12가 되고 여기 14, 15가 되잖아. 그치? 그러면 하나씩 돌아서게 되면 얘는 전자를 더 어때? 하나를 뺏겨버리면 18족으로 같아지지. 그러니까 값이 어떻게 엄청나게 증가를 해버린다고.
알겠어요? 얘는 하나 정도 더 뜯기는 건 상관이 없지. 1족처럼 되고, 얘는 어떻게 돼? 2족. 여기는 약간 떨어지고, 얘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고, 얘는 또 증가하고. 근데 여기서 어때? 얘는 감소하고, 얘는 좀 올라가고. 이런 관계가 또 나오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어때? 이 차이가 제일 크잖아. 여긴 좁죠? 여긴 좀 증가했고, 이렇게 될 때. 그럼 제3은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엄청 증가하겠지. 그쵸? 제4는 여기가 확 증가하겠지.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뭐 제2라고 하면 두칸 땡겨주고 제3이라고 하면 세칸 땡겨주고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4족이다 라고 하면 어디 차이가 제일 크겠어? 2포와 E5가 차이가 엄청나겠지. 여기는 원자탄자 몇 개가 있으니까 4개였으니까 4개까지는 뜯기는데 다 뜯기고 나면 이제 뭐가 돼? 비활성지처럼 안정한 배치를 가지잖아 전자가. 제5부터는 잘 뜯기려고 해야 해. 14족 원자탄자 몇 개예요? 그러니까 4개 뺏기고 5개 안 뺏기려고 한다고요. 어렵습니까?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줄게. 탄소를 예로 듭시다. 탄소. 일단 여기죠. 자, 전자를 어떻게 가지고 있어? 탄소는 안쪽에 2개 가지고 있고 하나, 둘, 셋, 넷 가지고 있잖아. 그럼 8입니까? 탄소가 6이에요? 하나, 제1, 둘, 제2, 셋, 제3, 넷, 제4. 그럼 이제 어떻게 됐어? 헬륨 전자배치 가지지. 그럼 이건 깨질라 그래? 안정적으로 있으려 그래? 그럼 제5가 되려면 엄청나게 증가하겠지. 에너지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큰 거라고. 이해돼요? 이게 뭐다?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개념이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이제 그 다음 볼 거는, 솔직히, 전자 친화도는 뭐에 대한 거야? 이거는 음이온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야랑 야랑 서로 뭐 돼? 방향이 반대다. 요 개념만 기억해 주면 이온 에너지랑 전자 친화도 서로 이제 방향만 반대. 값은 어차피 큰 차이가 없어요. 알겠어요? 양이온은 아니 이온은 뭐야? 양은 되는 거였잖아. 전자 친화도는 밖에서 안으로 전자 끌어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개념이라고. 방향만 반대예요. 알겠죠? 마지막 뭐에 대해서? 전기 음성도에 대해서. 전기 음성도만 보겠습니다. 아, 저기 뒤에 하나가 더 있구나. 지우고 볼게요. 알칼리 금속이랑 할로젠까지 봐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짧아. 이럴 수가. 전기 음성도. 이건 뭐냐면 가상값이에요. 실제 값은 아니고 가상값인데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전자를 끌어오는 힘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전자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 핵자는 큰게 좋아, 작은 게 좋아? 커야겠지. 그럼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가야 증가할 테고. 그 다음에 전자를 끌어온 힘이 여기로 갈수록 어떻겠어? 감소하겠지. 그쵸? 이런 개념인데 이때 최강자는 누구야? 플로린입니다.
왜? 비활성이체는 반사 없으니까. 그래서 플로린이 음성도 최강이죠. 그래서 이 기준인 플로린을 얼마로 잡고? 4.0으로 잡고 나머지의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해 주는 게 뭐다? 전기 음성도다. 자, 전기 음성도가 클수록 뭐 되기 쉬워요? 음이온 되기가 쉬워지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좀 정리를 해 본다면 이제 몇 가지 기억해 둘 거. 플로린 얼마? 4.0. 여기 이 중에 있는 애들 정리해 보면 산소는 3.5. 그다음 산소 밑에 뭐 있죠? 질소 있죠, 질소. 질소 얼마입니까, 그러면? 3.0. 탄소 2.5. 탄소 밑에 뭐 있어요? 붕소 있죠, 붕소. 붕소 얼마예요? 2.0. 베릴륨 1.5. 그다음 그 밑에 옆에 뭐 있어요? 리튬 1.0. 이런 식으로 가죠. 알겠어요? 뭐 수소는 얼마고 2.1 정도 되고, 염소 같은 경우는 3.0.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몇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뭐 마그네슘 1.2, 알루미늄 1.5, 그 다음에 나트륨은 0.9. 알겠어요? 그 다음 칼륨은 0.8.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는 가상값.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만 기억해 주면 돼요. 솔직히 숫자 외워버리면 전기 음성도 끝나. 그냥 외워버리세요. 알려줄게. 이 주기는 얼마씩 빠져? 0.5씩 빼주면 돼. 여기는, 이쪽 라인은 3.0, 뭐 1.7, 뭐 이런 식으로 가야 20 빠지다가 이제 30 빠져. 여기 20 빠지고, 여기 금속 같은 게 30 빠지고. 요런 개념이에요. 알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특이한 애들 두 친구들이 있지. 뭐,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 있죠? 알칼리 금속은 뭐야? 수소 제외. 일족 원소들이고. 이쪽은 17족 원소 이야기하죠? 그쵸? 뭐, 알칼리 금속, 예를 들어, 리튬, 나트륨, 칼륨, 뭐, 루비듐, 세슘, 뭐, 이런 애들이 있고. 할로젠은 뭐 있어요? 플로린, 염소, 그 다음 뭐 브로민, 아이오딘, 아티튬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들이 이제 다 금속이다 보니까 원자 결정 띄고 있고, 또 뭐 되게 좋아해? 자, 물과 탄소와 반응을 하지. 대체로 보통 어떤 물질? 염기성 물질을 만들어내고. 특유의 뭐가 있다? 불꽃색이 있다. 보관에 물산소 반응하니까 액체 파라핀이나 석유에 보관을 해줘라. 이런 내용들이죠. 할로젠은 어떻게 돼요? 얘네들 보통 이온자 분자죠.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브로민은 액체, 얘네들 기체, 얘네들은 고체 상태죠. 보통 수소와 반응해서 산성 물질을 만들어내는 게 특이점이고, 각각 특유의 색깔들이 있더라. 뭐 플로린 같은 경우는 뭐 담황색, 얘는 황갈색, 브로민이 뭐더라? 생각나네. 보라색, 아니 아이오딘이 뭐? 담, 아이씨, 갑자기 생각나네. 황적 아니? 황갈색, 서 담황색, 황갈색, 적갈색, 아이오딘 뭐였더라? 보라색, 보라색. 뭐 아무튼 이런 색깔들이 있어요. 이런 색깔들이 있고, 산성물질이고, 다 독가스들이다. 함부로 취급하면 아파요. 알겠죠? 이러한 내용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고, 특별히 뭐 그 외에는 알겠죠? 한번 차분히 한번 정리하시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좀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솔직히 여기는 길게 끌래야 뭐 길게 끌만한 내용도 아니고 여기 그냥 이 따다다다 그냥 다 외워버리는데 속 편해요. 알겠죠?